2008년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경쟁력 있는 국토공간 창조를 모토로 탄생한 국토해양 1등 부처를 약속하며 국민의 기대를 모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토해양부 부동산산업과에 근무하고 있는 이지혜 사무관입니다. 국토해양부 출범은 저에게는 남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2008년 해양수산부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한 저는 국토해양부 출범 후 건설교통부 소속이었던 남편을 만나 결혼까지 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공무원으로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해 한 가정을 꾸몄던 지난 4년, 국토해양부도 부처 통합의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 나라와 국민 생활을 살뜰히 챙겨왔습니다. 먼저 정부 출범 초기에 불어닥친 세계 금융위기를 조기에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국가 경제와 안보의 기반이 되는 SOC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함으로써 국가 경제의 숨통을 키웠고, 각 분야에 대한 규제 완화로 세계 경제 위기를 어느 나라보다 빨리 극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국토해양부가 무엇보다 전력을 다한 부분인데요. 강 중심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국토를 재창조하는 민족의 대역사, 바로 4대강 살리기 사업이었습니다. 4대강 살리기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근원적으로 보호하는 사업이 될 것입니다. 천일의 약속은 지켜졌습니다. 올 장마와 규모가 비슷했던 1998년과 2006년에 비해 피해액이 10분의 1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듯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마무리되어감에 따라 고질적인 홍수, 가뭄 문제가 해결됐고, 주변 여가 공간이 확충되는 등 국토 재창조로 국민 삶의 질을 높였습니다. 또한 강 중심에 새로운 국토 발전축을 마련했고, 경부 고속철도 2단계 개통과 더불어 KTX 서비스를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해 녹색교통 기반을 확립했습니다. 서민들의 집 걱정을 덜어주기 위한 국토해양부의 열정은 매우 뜨거웠습니다. 내 집 마련의 꿈과 희망을 실현할 수 있는 획기적인 지원을 강화한 것이죠. 집 없는 서민들이 집을 가질 수 있도록 획기적인 주택 정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 보금자리 주택 공급으로 수도권 주택 가격을 안정시켰고, 장기화되고 있던 미분양 아파트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땅을 넘어 하늘과 바다로 대한민국의 경쟁력과 위상을 높이기 위한 노력엔 경계가 없습니다. 해외 건설 분야에서는 무려 2,204억 불에 달하는 해외 수주를 달성, 해외 건설 세계 7대 강국으로 우뚝 섰으며, 선진적인 해운위기 극복으로 세계 5위의 해운 강국으로 도약했습니다. 또한 국토해양의 신성장 동력을 발굴, 바다에서도 녹색 국토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 2단계 확장 개항으로 동북아 주변 공항과의 경쟁력을 확보, 세계 중심 공항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정부 출범과 동시에 탄생한 국토해양부, 대통령께서 취임식에서 말씀하신 일 잘하는 정부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달려온 지난 4년이었습니다. 덕분에 국토해양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희망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습니다. 학생들이나 어려운 사람들이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이나 보금자리 주택을 많이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대중교통이 많이 편리해져서 많은 사람들이 승용차보다는 개인의 자가보다는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엽서 전체가 이제 엑스포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외국에서 오는 사람들 잘 맞이해서 회의도 잘 하고
우리나라 이제 국격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희망의 땅, 기회의 바다,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국토의 한국가 앞장서겠습니다.